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름에 취약한 제라늄. 제가 여름에는 꼭 제라늄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겨울에 화분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제라늄을 심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제가 그 베란다에서 얘네들이 예쁘고 입장 통통하고 그렇게 꽃을 피우기에는 제라늄들이 엄청 몸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5월달에 삽목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이제 뿌리 다 내렸고 그래도 제가 입장을 다 잘랐답니다. 모주로 힘을 가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여기 화분에 지금 제라늄이 네 가지가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심어져 있고요. 또 요렇게 올라오다 보면 높죠? 요쪽에 거기 개개인의 화분들이 있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대로 이렇게 풀분일해서 가져와서 여기다 그냥 놔뒀고, 개개인에 있던 그 토분에 있는 애들은 여름이면 흙다다 털어내고 풀분으로 이렇게 모듬심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도 꽃을 또 주고 있네요. 여기에도 전부 뼈만 남겨두고 다친 상태에서 이렇게 모듬 심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듬 심어가지고 여기 옥상 베란다 이렇게 풀분 거리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러면 엄청 튼튼해지고 뭐야, 백화현상도 입장에서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꽃도 금방 보여져요. 이게 자연의 바람과 햇빛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가 완전 땡볕 아래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늘막 아래, 반그늘 아래, 여기는 비가 와도 처광막 사이로 내리기 때문에 그 바로 얘네들이 막그 굵은 빗방울을 맞지도 않고 또 해가 바로 떠도 타지 않게 그렇게 이렇게 설계됐다가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요. 그런 지붕이고요. 여기도 지금 제가 집에서 네 가지를 전부 잘라가지고 오늘 가져 나오네요. 요 애는 요 애하고 요 애도 여태 꽃을 피워주고 리가리가 그래서 이제 못 데리고 나왔는데 저거 보세요. 앙상하게 다 쳐버리고 이리 데려왔어요. 여기에 데려오면 항상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정말 이 여름을 잘 놔주고 가을에 다시 분갈이해서 이제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란다에서는 이거는 나온 지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2, 3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입장 물이 들어주네요. 근데 이거 물 들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빨갛게 끝장이. 근데 베란다에 놔두면 이런 게안 되더라고요. 겨울에, 아니 여름에. 그래서 항상 여름은 뭐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베라늄 화분들이 뭐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기도 쉽고 합식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풀분 약간 좀큰 거면 네 개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뭐몇 개면 집에 있는 제라늄들은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한 6개 못 데리고 나왔어요. 여보세요, 요거 벌써 꽃불이 생겼어요. 요거는 요거고. 여기에도 또 꽃불이 생겼어요. 요렇게. 그러니 제가 이렇게 아이비 같은 경우는 워낙 얘가 늘어지면서 크니까 자르고 자르고 했지만 요거는 요거 하나대로 다른 애들하고 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놔뒀고 이 제니도 다른 데다 또 삽목 하나 해놓고 다 잘라버리고 이 몸뚱아리만 갖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뿌리가 다 내렸어요. 뿌리가 다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뿌리 보이실까 이렇게 해서 뿌리가 다 내렸죠. 이거는 나눔할 여기에 요렇게 있는 거는 이제 제라늄 나눔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저를 찾아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드려야 되겠죠. 멀리까지는 못 가니까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장미도 제라늄 가져가실 때
장미 이렇게 외목대 화분씩 하나 드리려고 장미도 이렇게 해놨어요. 장미도 이왕이면 풀분 아니고 멀리 가면은 힘든데 가까운 데 가니까 이런 식으로 외목대로 해가지고 예쁘게 다이소화분 얘네도 오늘 다 잘라버리고 몸뚱아리 뿌리 내려보려고 데리고 오늘 나왔어요. 얘네도 화이트링인데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후쿠시아예요. 후쿠시아가 우리 집에 작년 겨울에 진짜 요런 애기 같은 애들이 와갖고 겨울 잘 넘기고 이렇게 이제 잘 크고 있잖아요. 얘는 바람만 잘 통하면 후쿠시아는 정말 방 그늘에서 너무 잘 크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막 색색깔로 막 이렇게 꽃에 욕심을 냈는데 올해는 제가 버겁기도 하고 이래서 키우는 애들만 키우고 있어요. 보실래요? 얼마나 꽃이 예쁜지. 흰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꽃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드레스 같죠? 드레스. 근데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삽목을 해놨어요. 삽목을 했는데 이거는 후쿠시아가 아닌 것 같고 이거 두 개는 후쿠시아인데 벌써 짱짱해졌네요. 응? 그리고 이거는 저기 같아요. 드레스업. 라벤더업, 드레스업이 아니고 드레스 라벤더업 그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마 여기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것도 꽃꽂이가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잘라가지고 그거 계속 늘리고 있는 거고 이제 꽃을 좀 다육이도 꽃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제가 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아, 또 여기도 있다. 먼저 삽목 해가지고 여기 그냥 막 꽂아 놓는 애들 여기 꽂아 놓고 여기 꽂아 놓고 여기 다섯 개인데 이거 보세요 엄청 튼튼하지요?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리고 짱짱해서 겨울에 딱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또 얘네들이 신나게 꽃도 피고요 예쁘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개발 선인장은 무슨 꽃인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저도 까먹었어요. 왜냐 이렇게 보세요. 다 삽목이들이래서 모주에서 잘라가지고 흙에다가 그냥 이렇게 일렬로 착착착착착 심어놓은 거고요. 이것도 그러고요. 그런 애들이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잘라서 여기 심어놓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깥바람 쐬니까 너무 잘 커지고 외려 얘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물좀 통통하게 요거처럼 요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덜 커주네요. 근데 꽃은 피었어요. 겨울에 이거는 저기 흰 꽃이었던 것 같아요. 꽃을 잘 피워줬고 그래서 또 기대하고 집에도 삽목해놓은 개발이들이 엄청 풍성하게 너무 잘 크고 있어서 저기 기쁩니다. 여기는 하나 둘셋넷 4단 선반에 미니 화분들이에요. 이게 크지 않는 미니 화분인데요. 이렇게 줄 세워서 다 이렇게 해놓고 어젯밤 막 번개치고 우르릉 쾅쾅 막 때려 붙는데 그래도 오늘 와서 보니까 그 많은 비가 여기에는 별로 들치질 않는 것 같아요. 아래쪽만 조금 더 젖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심했어요. 그렇게 큰 비가 어제는 여기에는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벽으로, 저기, 행잉으로 여기는 이대로 놔두기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클레마티스들, 지금 잠시 막그 장마철이니까 습하고 이래서 꽃이 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다려 줄게. 그리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이런 데는요 어떻게 해놨냐면 일단 저녁에 가면서는 위에 그 비닐이를 밑에 한 중간까지 내려요. 내리고 오면 그게 이상 그 차광 역할을 해주는지 비를 안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와서 어떤가 하고 와서 저거를 탁 걷어주면 아주 이렇게 시원한 바람 여기는 바람이 잘 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왕 보여주는 길에 다 보여드려야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든 안은 가든 밑에도 그냥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요렇게 왜냐면 저 선풍기가요 완전 대형이에요. 앉은뱅이 대형. 큰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짧은 대형. 그래갖고 저기다 놔두고 우리 다 돌리면 요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바람이 와가지고 너무 저기 뭐야 상쾌해요. 얘네 다육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저 안쪽에 애원염 속 애들 좀 빨리 들여넣었어요. 혹시 비하고도 별로 좋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물을 안 빼네요. 왜냐면 여기가 또 낮에는 비만 멎으면 어쨌든 이렇게 가르막 속이라도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또 요렇게 요렇게 걸어 있는 애들 이렇게 핑크 마녀처럼 전부 요런 식으로 좀 번씩 요렇게 다 들어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안파크로 이제 잘 있는데요. 언제 제가 이렇게까지 늘렸을까요? 진짜 이 손이 무섭네요. 자제하라. 마리맘 자제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수다 떨고요. 이 등은 식물 등이에요. 식물 등인데 이거를 제가 비 오는 날은 비가 이제 낮에도 비가 오늘 같은 날은 해가 떠서 괜찮은데 낮에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이러면 이 식물 등을 켜주면 이게 약간씩 뭐 고개가 움직여서 여기가 다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쓸모 있어요. 제가 산게 아니고 아는 분이 사주셨는데 제가 딱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입니다. 또한 주가 갔네요. 주말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